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입니다. 저와 인연이 깊은 KDI 주최 행사에서 축사를 맡게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정표 KDI 원장님과 KDI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사회적 양극화가 커진 오늘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생이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상생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상당한 가운데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상생의 문화 없이는 독립, 중소, 중견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이는 산업 생태계의 훼손을 초래해 대기업 집단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등 독립, 중소, 중견기업들이 경쟁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위 10대 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 거래 중 95.4%가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등 대기업 집단의 일감 개방은 멀게만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집단의 고질적인 소유 지배구조의 괴리 현상은 부당한 내부 거래 등의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큰 나무가 빽빽한 숲에서는 작은 나무들이 살아나기 어려운 듯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불공정 행위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속가능한 기업 및 경제 생태계를 위해서는 대기업 집단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나누기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 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일감 나누기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시제도나 기업 집단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시장에 의한 감시와 기업 집단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와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방지되고 대기업 집단의 소유 지배구조와 거래 행태가 개선되어 기업 가치도 제고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상생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 기빈 여러분, 우리 경제의 큰 나무인 대기업 집단은 세계 경쟁에서 선두주자로 나가기 위해 과거의 낡은 관행은 과감히 극복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창의적이며 포용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대기업은 더 이상 팔로워가 아닌 퍼스트 무버로서 사업 모델에 대한 깊은 성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파격적인 R&D 활동 등을 통해 보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기업 집단 스스로가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과거의 리더십에서 벗어나 포용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십을 통해 기업 문화를 혁신적으로 탈바꿈함으로써 기존 세대와 차별화된 리더십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상생적 생태계의 구축뿐만 아니라 대기업 집단의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이러한 저의 생각에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며 상생적 기업 생태계 조성과 대기업 집단 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